책을 읽으면서 무더위를 피하는 이른바 북캉스가 인기입니다. 지식의 상록수 전남도립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여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립도서관 노래영 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도립도서관장 노래영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간가게 등 4권의 책을 선정하여 글쓰기, 토론, 북아트 등의 독후활동을 추진한 나를 찾아가는 행복여행을 운영하였으며 8월 18일에는 우리 아이 경제교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학생은 인문고전을 통한 나를 발견하는 책 읽기와 광복 70주년에 맞춰 도서관에서 만나는 우리 역사 관영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 화랑에서는 공예, 회화, 사진 등의 전시회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과 여름이야기 도서전을 8월 23일까지 개최하며 27일부터는 호국영웅사진전이 개최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달에는 26일 오후 7시에 현악 사중주 공연이 개최됩니다. 또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는 어린이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방문하셔서 무대를 잠시 잊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어려운 책 작가와의 만남, 기리의 인문학 현장 탐방, 학부모 실물 활용 교육법 강좌, 부모와 함께하는 책놀이, 나를 찾는 자서전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는 지효샘 인문학 강좌가 오는 9월 24일부터 하반기 일정을 시작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도 10월부터 여수시 강진군 영강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높은 수준의 강좌로 도민들께서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립도서관은 어린이 자료실 등 8개 분야별 자료실을 운영하고 16만 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9일 현재 32만 6천여 명이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민들께서 도서관을 자주 찾아주시고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행사와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